선배랑 정말 매일매일 싸웠던 것 같아. 잘된 이후로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 쇼박스에 내 안에 벌써 링크 걸어줄 수 있어? 아버지 쇼박스 나가도 돼? 아 그럼 너무 그래. 눈치 없는 거긴 하죠. 지금 여자친구 또 없습니다. 소개해 주실 분 있으세요? 연예인 한... 나쁜 새끼는 아 근데 진짜 봐봐. 아 짜증나. 아. 안녕하세요. 지석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유튜브를 하고 있는 저에게는 그야말로 아버지 신 유튜브계의 가십니다. 조진세 씨를 모셨습니다. 조진세.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또 소개를 그렇게 아, 너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쇼박스란 채널을 운영 중인 개그맨 조진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부터 되게 겸손하다. 아니요. 쇼박스라는 채널을 운영 중인. 쇼박스는 다 아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너 우리 채널 이름 아나? 김지석, 내 안에 보석. 알죠, 알죠. 당연히 알죠. 우리 진세 캐스팅 비화에 대한 걸 내가 들었어. 네. 아니, 원래는 우리 작가님이나 제작진이 나랑 네. 협의를 본 후에 네. 이분 캐스팅할까요? 이렇게 캐스팅할까요? 하시는데 네. 나를 그냥 배제를 하시고 작가님 직접 캐스팅을 하셨더라고요. 아예 직접 그냥? 근데 너가 네. 내가 뭐 톡이나 하나도 안 보냈는데 바로 그냥 네. 아 나가겠다고 해. 난 나중에 들어서 너무너무 고마웠지. 아유 저는 오히려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그냥 바로 아 네 무조건 하겠습니다. 내가 불편해서 나온 건 아니지? 그런 것도 약간은 있죠. 아니 그런 거 아니지. 너무... 아, 우리 제작진이 너 매운 거 좋아한다고 해서 마라탕을 시켰어. 근데 너 공복 아니니? 저 완전 공복이에요. 공복인데 이거 괜찮겠어? 근데 나쁘지 않은데요? 거짓말? 아니 너 편하게 해! 근데 진짜로 저는 원래 첫 끼에 불닭볶음면을 또 그래? 자주 또 먹는 사람이라 위 괜찮아? 뭐 위 세척을 몇 번 하면 돼서 그런 건 상관없어요. 네. 먹어. 네네. 먹기 드시죠. 불편해? 아니요. 예, 너무 좋은데요? 와. 우리는 술이 없어. 너무 좋은 거 차별화야. 아무도 모르는데 술방송이 많아서 맞아요. 우리는 술방송을 지향하진 않고 그냥 맨정신 방송을 지향해. 나는 오늘만큼은 네네. 난 진세가 네네. 뭐 개그맨이나 뭐 이런 건 말고 그냥 네네. 인간 조진세로 나와서 얘기를 좀 맞아요. 했으면 좋겠어. 네네. 편안하게. 네, 그래서 지금 되게 편안합니다. 대단해 보이는데? 근데 나는 진세한테 마음을 확 열게 된 게 너가 먼저 막 얘기를 나한테 하면서 네. 보통 사람들이 처음 친해질 때 하는 얘기의 정도가 있잖아. 그쵸. 선이라는 게. 그러죠, 그렇죠. 근데 너가 그 선을 확 넘어주는 거야. 자기 개인사를 막 얘기하고. 그 얘기들 특징입니다. 그게. 아 그래? 약간 왜? 뭔가 이제 확 다가가면은 또 그분도 이렇게 잘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해서. 아 그래. 이게 되게 습관이 드나 봐요. 그게. 그렇구나. 나는 네. 한 번도 그렇게 안 해봐가지고 나는 그래도 사람을 만나면 간을 본다거나 알아가는 시간이 있는데 너는 확 다가오니까 나도 확 열렸어. 그 다음부터 나도 막 개인 얘기 막 하고 그때 막 여자친구 얘기하고 그랬었죠. 맞아 맞아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맞아. 왜냐면 그 형님이랑 친해지고 싶었어요. 아 그랬구나. 되게 급격하게 왜냐면은 많이 붙는데도 불구하고 또 얘기할 그런 시간은 생각보다 맞아, 많이 맞아, 없었어요. 맞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다가갔었죠. 이 자리를 빌어서 궁금했던 게 너 연기가 네. 너 되게 잘하거든 연기가? 아 아니에요 저는 진짜 너 연기 뭐 배웠었어? 아니요 따로 배운 적은 없고 너 얼마 전에 까메오 나왔던 거 있잖아 그 대감으로 나왔던 거 예, 예. 나 그것도 봤거든? 아 진짜요? 아닐세 하루라도 빨리 유폐된 아바마마를 구해야 하네 그 돈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군사들을 모아 왕위를 찬탈한 그 역적놈을 몰아내고 아바... 사극도 잘해. 아니요, 저는 잘하는 거는 진짜 모르겠고 어릴 때부터 그 친구들 사이에서 막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장면들을 따라하는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던 아 이럴 때는 뭐 이런 호흡을 가져가는구나. 그게 보통 센스가 아니거든. 쇼박스 연기는 뭐 너가 많이 해봤고 네. 너의 주특기니까 그건 그렇다고 쳐. 네. 너 2023년에 지금 드라마 너 3개 했지? 4개 한 것 같습니다. 그건 나보다 많이 한 거 아니 운이 그때 너무 너무 많이 운이 좋게 감독님들이 좋게 봐주셔서 감독님들을 그렇게 쓰신다는 건 너가 그만큼 할당량 이상으로 한다는 거지. 아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정말. 야. 신병에서도 민진기 우리 감독님이 네. 너를 진짜 막 든든해하셨잖아. 맞아요. 촬영을 할 때 그 감독님이 배우분들을 막 이렇게 디렉을 막 해주세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근데 저는 제가 감독님 그럼 저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니까 맞아. 알아서 해. 걱정을 안 하시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저는 되게 부담이 됐었죠. 아니 그리고 나는 진세랑 연기할 때 진짜
좀 뭐랄까 든든했어. 그런데 든든한 게 복합적인 감정이 뭐냐면 네. 든든하면서도 내가 거기선 그나마 제일 선배였잖아. 완전. 근데 네. 어느 순간 너랑 촬영할 때 긴장되더라고. 왜요? 너가 애드립을 막 하면 아. 내가 처음에 너 그 기억나? 특급 전사 이게 말이 되나? 했는데 고산지대라. 아 그거. 근데 고산지대라는 그 애드립을 딱 들으니까 여기는 고산지대가 아니야. 아, 우리 부대는. 그쵸, 그쵸. 얘가 그냥 날린 거야. 아, 근데 그쵸. 내가 그걸 받아줄 어떻게 받아야 되지? 얘가 애드립을 치면 나도 아. 거기에 걸맞는 애드립을 쳐야 되는데 진짜 센스가. 아. 왜냐면 나는 배우로서 애드립은 네.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디테일이거든? 근데 너가 디테일 있는 애드립들을 하더라고. 아 진짜요? 어. 너 이거 애드립이야? 어 이거는 제가 애드립. 와 그거 계속 살렸잖아. 이거를 그냥 계속 감독님, 써주시더라고요. 어, 이거 네가 만들어 온 거야? 만들어 온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우와. 안경을 올렸는데 어. 막 뭐라 하니까 기분이 나빠서 그냥 이렇게 올린 거거든요. 이거를 제가 이제 그냥 뭔가 이걸 날리고 싶은데 그게 캐릭터가 됐어. 이게 뭔가 되더라고요 어. 이게. 아니 그 신병이 마지막에 게스가 너로 끝났어 거의. 맞아. 얘가 주인공이야 마지막에. 그러니까요. 와 롤을 너무 만지셔가지고. 이게 완전 얘가 반전 캐릭터였어. 아 진짜 너무 감사하죠 정말. 너는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 너 그렇게 네. 생각했을 수도 있어. 신병원에 네. 너가 네. 캐스팅이 됐잖아. 네. 그때는 솔직히 조이정은 쩔이었잖아. 네. 그냥 뭐랄까 완전. 머릿수 채우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피처링만 좀 하는. 근데 맞아요. 시즌 2가 시즌 1과 시즌 2 사이에 쇼박스 완전 대박 난 거야. 그 중간에 터졌어요, 그게. 중간에 터진 거에서 시즌1의 조진세와 시즌2의 조진세는 완전 다른 사람이야. 근데 시즌2의 대본이 다 희정이야. 너 그때 느낌 어땠어? 아이고, 이제 나를 이제 좀 활용을 하네. 그쵸. 어우, 되게 맞게 롤을 주셨구나. 이렇게 아, 생각하시고. 어, 근데 저는 오히려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제 그거를 이렇게 알아봐 주시는 게 너무 고마웠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이제 연기했죠. 심지어 시즌2 촬영할 때 너 스케줄 안 돼가지고 우리가 스케줄도 많이 바꾸고 그랬어. 아니, 저게 그, 아니, 형이 그거 아니잖아요. 진짜야. 그 정도는 아니잖아. 난 너랑 붙는데 이거 찍을 수 있는 건데 행정반에서 근데 그거 진세가 오늘 안 된다. 아, 진짜 그 정도 아니었잖아요. 아, 그래서 아, 진짜. 아, 진짜 아니. 아, 여러분, 진짜 아, 아니에요. 이 정도 아니에요. 진짜. 진세라면 오케이. 아, 진짜 아, 아니에요. 진세면. 진짜 아, 그 정도 아, 아니에요. 자이언터 그때도 할 때, 아, 그래, 맞아. 얘 바쁘지. 엄청 바쁘지. 아, 아 이해해줘. 아, 내일 찍어야 내일. 이렇게 했지. 아, 아니에요. 제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진짜.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형님을 봤을 때 어. 배우 김지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너무 높게 보였어요. 그게 왜냐면 그 계급장 때문이야. 아, 아니에요. 아니, 모든 배우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애들이. 진짜로 배우 김지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또 저희의 우두머리인 중대장으로 있으니까 아, 막 말을 너무 걸고 싶은데 말을 너, 못 걸었어요. 그나마 너가 많이 걸어준 거고 민호랑 민호는 네. 난 전작을 했으니까 그죠. 그 외에 다른 친구들은 말 못 걸죠. 말 안, 많이 안 걸었어. 외로웠어. 어, 약간 그런 게 있어서 딱 제가 딱 했는데 막 말문이 막 튀면서 되게 열어주시니까 외로워가지고 와 이제는 진짜 같이 목욕탕도 한번 가시죠. 나 하나만 물어볼게. 우리 신병 톡창 있잖아. 네. 너네 따로 톡창 있어? 아, 없어요. 진짜 없어요. 거짓말한다. 진짜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아니 한 세네 명씩은 있는데 세네 명씩 따로 있어? 그러니까 같이 많이 다니거든요. 어. 내가 갑자기 뜬금없이 가면? 아 그럼 너무 놀랄. 눈치 없는 거긴 하죠. 아 그래? 아 근데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진짜로. 아. 아니 따로 이렇게 자주 보는구나. 자주 보려고 하는데 아 이게 너무 시간이 또 안 맞고 그래가지고 너는 그럼 제일 자주 보는 사람이 김원훈 씨? 아 그럼요. 그나 일주일에 거의 한 4번 와 3, 4번을 이제 매일매일 보니까 가수로 치면 거의 원훈 씨는 너랑 멤버잖아. 그죠. 멤버인데 뭐 서로 싸운 적 없어?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어. 웃김표를 할 때 잘 안 될 때는 선배랑 정말 매일매일 싸웠던 것 같아요. 아, 그래. 매일매일 이제 빈정상하고 왜 싸워? 왜? 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여기서 의견을 얘기했는데 아. 저는 재미가 없어요. 아. 예를 들어 제가 의견을 냈는데 여기가 아. 재미없어. 그러면 또 회의하다가 어. 또 핸드폰만 한 1시간 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 이제 그러다가 어. 잘 된 이후로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오, 이거 특이하다. 역시 신기하다. 이제 금융치료가 이제 또 그리고 저는 선배를 되게 이제 믿고 따르고 어. 선배도 나, 저를 너무 이제 어. 또 믿어주고 하니까 어. 서로 믿어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또. 어. 근데 대사 어떻게 그렇게 다 외워? 프롬이 있니? 아니요, 아니요. 끊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 이렇게 맞춰가는 경우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서로 그렇게 호흡도 되게 빠르잖아. 맞아요. 근데 호흡은 저희가 편집 과정에서 아, 뭔가 하려고 하고 대사도 최대한 빨리 치려고 해요. 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맞아. 최대한 빨리빨리 많이 많이 봐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어.
많이 배우네 꿀팁을. 아유 근데 진짜 지금 보니까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고맙다. 네. 아니 그걸 10만 우수와? 아니요 저는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뭐 쇼박스에 내 안에 벌써 링크 걸어줄 수 있어? 아 그럼요. 너 약속해? 그럼요 그럼요. 아 근데 대신 선배님이 저희 거에 나오시면. 너 근데 내가 너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네. 나는 쇼박스가 나가고 싶어 하면 나갈 수 있는 채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아니에요. 처음에 내가 신병 아니에요. 막 얘기하다가 너랑 좀 조금 친해져가지고 네. 야, 신병 시즌 2 그러면 홍보할 겸 네. 내가 막 아이디어를 준 거야. 예비군 상황이고 맞아. 만나는 걸 어떨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게 게스트분들을 섭외할 때 이 분을 이제 생각을 하고 짜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저희가 그걸 짜다가 이 상황에서 이 분이 어울리겠다 싶으면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근데 기획 중에 있어요. 지금 선배님 좀 맞죠. 아, 왜냐면은 동공이 어머 팔을 흔들려 동공이. 왜냐면 최근에 저희가 올린 컨텐츠가 군대 컨텐츠를 찍었어요. 맞아 봤어. 그거를 이제 딱 생각이 들었죠. 잠깐만 이거 내가 이제 지석성 형님 거 이제 나와주니까 오케이 지석이 형님 이제 부를 수 있겠다. 아 완전이지 나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영광이지 쇼박스 네. 완전 영광. 그래서 아 이거는 무조건 기회 잡아야겠다. 아 완전 난 너무 좋지. 아 저도 너무 좋죠. 아, 진짜 드디어. 됐으면 좋겠다. 맞아. 원래 이렇게 뚝뚝 끊기는 거 맞죠? 그럼. 우리도 편집 있어가지고. 걱정하지 마. 저희도 그래요. 저희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대본 보고 야 그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막. 너는 그러면 이때까지 만들었던 부캐 중에 뭐가 제일 좋아? 자이언턱? 자이언턱도 좋은데 저는. 할아버지 조봉래 아세요? 알지! 연기 보셨어요? 알지!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난 얘는 그 옛날 거 다 보니까 진짜요? 응! 자기소개 한번 해봐 자기소개 조봉래입니다 야 너무 맵다 이거 이런 음식을 왜 먹냐 이 말이야 내 말이 저는 그 할아버지가 뭔가 좋아요 그 부캐가 근데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서 좀 하다가 못하게 됐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조회수는 이게 맞아요. 진짜 달라 그 톨 모델이라고 엄청 키가 235cm 되는 모델을 피에로 기다리를 신고 제가 론입니다 고장 형입니다 쇼큐리 뉴질랜드의 쇼떡쇼떡 그것도 되게 재밌는 캐릭터거든요 재미가 그렇네 아니 재밌어요 그게 재밌어? 실제로 보면은 자꾸 쇼박스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해야죠 전과 후로 너무 나뉘니까 너무 모든 나뉘어. 게 인지도 네. 어떤 게 제일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제가 제일 변한 게 배달시킬 때 가격을 안 봐요 아 그건 아예 안 봅니다 맞아 그게 진짜 행복해 네 그리고 가위바위보에서 뭐 음료 내기를 해서 졌는데 그냥 기분 좋게 사줘요 그래.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소소한 행복이거든요 이게 너무 좋아 맞아 예전에는 죽기 살기로 이게 사실 지면은 너무 빈정상하고 막 그 하루가 너무 짜증나고 이런데 그치. 지금은 그냥 저도 아 짜증나 그냥 이래버리고 하니까 그냥 아 너무 와닿는다 맞아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큰 거 아니어도 예. 그래서 계속 그러려면 계속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계속 뭐 쇼박스나 부캐나 조진세로서 그쵸. 배우로서 활동을 하겠지만 네. 뭔가 또 변화하고 싶은 게 있어? 제가 생각했던 거는 좀 더 딥하게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해요 뭐 예를 들어 쇼박스면은 메시지를 조금 더 넣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해보고 싶은 경우도 있고 작품을 하더라도 뭔가 조금 더 딥한 작품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방면에서 조금 더 들어가고 싶다 예, 조금만 더 들어가 보고 싶다 딱 그런 게 아직 조그만한 목표가 있어 좋다 네. 너무 좋다 거창하지 않으면서 네. 되게 너한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 맞아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네네 형님은 이번에 이번 연도 목표가 혹시 따로 있으세요? 아니 갑자기 내가 아 왜냐면 저도 얘기했으니까 그래도 아니 네가 너무 웃을까 봐 왜요 30만 되기야 오 아니 저는 30만 되기야 숫자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 모두 제작진과 네. 나에게 있어서는 좀 되게 의미 있는 숫자일 것 같아 10만은 당연히 등용문이라 치면 맞아요. 30만은 뭔가 이제 한숨 돌릴 수 있는 뭔가 이제 보상받는 느낌? 맞아 지금도 성장이 되게 빠르시잖아요 오히려 성장이 빠른 편이죠. 왜냐면은 그때 저랑 그 신병 얘기할 때 그때 구독자 수가 한 4만 5만. 그죠. 근데 벌써 지금 10만이 넘고 그래. 15만 거의 다 됐잖아요. 그게 저는 이 성장이 너무 빠른 거예요, 이게 진짜. 아, 무조건 되실 겁니다, 진짜. 진짜 링크 걸어 줄 거잖아. 아, 무조건.
근데 아마 도움은 많이 안 될 거예요, 진짜. 아니, 너 지금 우리 나온 게스트들 대본 중에 네가 제일 지금 두 장 넘어가는 거 나 처음 봤어. 세 장이야, 심지어. 어머. 아, 근데 못 물어볼 거가 많네. 왜요? 궁금한데. 너무 안 나가도 되는데. 궁금한데? 연애는 결혼 생각은 가로치고 절친인 김원윤이 최근 8년 장기 연애 후 결혼했음. 아... 다음 질문이 7년 장기 연애를 했었다는데 지금은 만난 사람으로서 이런 건 안 물어보겠습니다. 왜요? 진짜? 왜요? 괜찮네, 저. 괜찮아? 어휴, 저는 뭐. 아, 되게 넌 자유롭다. 지금 여자친구 또 없습니다. 이거 봐, 네. 완전 자유롭잖아.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 진짜 솔직하니까 저는. 아, 그럼 앞으로 여자친구가 또 생기면은 있다고 얘기할 거야? 어, 그쵸. 생기면 있다고 그럼, 해야죠. 소개해 주실 분 있으세요? 너 이상형이 어떻게 돼? 넌 저요? 저는 정말 되게 평범한 분들 되게 좋아해요. 오, 그거 어렵다. 그 진짜 살짝 평범한 사람이라는 게 뭐지? 되게 어려운데 되게 뭔가. 좀야 뭐라 그러지? 좀아뭐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평범하다는 말이 제일 어렵다. 그렇죠. 성격도? 예, 네, 성격도 평범해? 되게 무난무난하고 무난무난? 예, 네, 되게 순탄하게 그냥 아무런 그냥 되게 그러니까 자기 색깔이 있긴 해? 모르겠어요. 뭐 먹을래? 아무거나 맨날 어디 갈까? 아무데나. 그런 것도 좋아? 저는 오히려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네. 와, 평범한 여자 되게 신기하네. 평범한 분들 어려운 건가요? 평범한 거? 아, 어떡하죠?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연예인 아 그래 연예인 중에? 연예인 중에 가수 아니 이거 배우. 얘기하면 아 괜찮아 이게 아 잠깐만요 네. 있어? 있기는? 이거는 정말 제 주관적인 그럼 그냥 봤을 때 한효주 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나쁜 새끼. 아, 진짜 봐봐. 이러면 돼. 이거 봐봐. 한효주님이 평범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그냥 풍기는 느낌 있잖아요. 효주한테 전해줄게 내가. 아, 나중에. 그러니까 평범한 게 아니고 뭐라 그러지? 진짜 귀 빨개졌어. 아, 진짜. 아, 그런 뜻이 아니라 아 어떻게 해야 돼? 설명해드려야 되지? 한 명만 더 얘기해 볼래? 그래야지 좀 뭔가 잡힐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아 잠깐만요. 평범하신 분? 지윤 씨는 어때요? 보기 평범한가요? 지윤이요? 지윤이? 솔직히 말하면 평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지윤이도 뭔가 조금 애가 이렇게 톡톡 튀는 톡톡 튀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라기보단 되게 그냥 평범한 되게 특별한 거 없고요. 그냥 마음 잘 맞으면 너 이거 100% 쇼츠로 뿌릴 거야. 아 근데 마음 진짜 마음만 잘 맞으면 쇼츠로 이거 한 3개 뿌릴 거야. 아, 조진세 이상형 평범한 여자 한효주 진짜 진짜로 아 그러니까 그 느낌 있잖아요. 그냥 그 되게 뭐 청순하신 청순하시고 약간 아 예 야 좀 웅성웅성하잖아 지금 그 어떡하죠? 그 뭐 넌 입술에 되게 침이 항상 탁 반짝반짝합니다. 반짝반짝하다. 맞아요. 야, 빛을 받아서 진짜. 너 얼굴 매력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해? 턱이랑 눈썹? 아 근데 진짜 눈썹 진짜 짙어. 눈썹 보시죠. 송승헌 선배만큼 짙어. 야. 눈썹이 짙긴 합니다. 그 진세가 하나하나 보자면 진짜 다 잘생겼어. 코도 잘생겼어. 제가 턱 여기 가리면 좀 그래도 좀. 아니야. 아니 다 하나씩 보면 이마도 잘생겼고 머리숱도 좋고. 머리숱도 좋아. 머리숱이 좋은 거는 무슨 의미야? 아니 내 나이 돼봐. 머리숱 진짜 감사해. 나는 머리숱 괜찮은데 내 친구들은 막 머리숱 때문에 고민이 많아. 머리숱 너무 많으신데요 지금. 우리 아빠를 봐서는 걱정이 약간 되긴 하는데 그게 하나하나씩 넘는다고 하더라고. 아버님 너무 재밌으시던데요. 그래? 아, 아버지 쇼박스 나갈게. 뭐든지 쇼박스 그럼요, 코인 좀. 그럼요. 얘는 다 된다고 하고 보더라. 그럼요. 오늘까지 아빠 얘기는 안 하려고 내가 했네. 안녕! 아, 네. 아, 원래 이렇게 바로 가나요? 바로 가. 네, 아, 여러분 안녕! 이렇게 원래 바로 가요. 내 안에 보석, 널 찾는 여행에 널 초대해